사람도 장난 아니지. 아, 그럼. 서양사의 지동식 교수님이라고 계셔. 네. 그분은 워낙 인기가 많아갖고 대강당 그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나는 늘 뒤편에 창문가에 이렇게 앉아갖고 공부를 하다가 비가 오면은 막 비를 맞으면서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딱 덮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뒤쪽에는 문이 없었어. 그럼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교수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앞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때는? 그때? 약간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장마였겠지. 교수님이 목소리가 좋으시네. 여기 완전 티레트. 교수님이 갑자기 자네 잠깐 와보게나. 어? 딱 그러는 거야. 수업 중에? 예. 그리고 갔더니 도대체 왜 이렇게 도중에 나가나? 딱 그러시는 거야. 네. 아, 교수님, 교수님은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그럼 비가 오면 너무 공부가 안 되네요. 네. 비가 맞고 싶어졌는데 교수님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뭐 그래? 교수님이 창밖을 딱 보시더니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전반적이다. 그러면서 300명 가까이 있는 학생들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거짓 없이 말하는 학생이 난 좋다네. 자네 비가 오면 나가. 들어오질 마. 반전이 있네. 나가. 대신에 레포트 시험은 꼭 하고 F학점은 안 주겠다. 와. 딱 그러시고 정말 B학점 주셨어. 와. 그렇게 교수님들이 낭만이 있으셨네. 낭만이 있으시고 뭔가 학생들의 뭔가 심정을 이해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가득했고. 나도 그런 적 있어. 낭만적이다. 그렇게 다니다가 언제 전쟁이 일어났지? 무슨 전쟁? 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야. 아니, 나연이는 연대 홍보대사였지. 와. 전에 경쟁률 장난 아니지 않아? TV 나오기 전에? TV 나오기 전에 그게 또 연세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 와. 길거리 캐스팅이야? 아니면 저기 캠퍼스 아니야, 캐스팅이야? 아, 길거리 대학교도 캠퍼스 캐스팅! 캠퍼스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아니, 보고 아니, 저 친구 뭐야? 경쟁률이 있어? 경쟁률 되게 빡셌어. 그래서 오늘 직접 지원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연대 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잖아. 그 애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나와 다른 친구들을 보고 이제 꿈을 키웠지. 좋네. 지금은 JTBC 골프의 또 상징이잖아. 다현빈 프로, 김도훈 프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캠퍼스 투어 하면은 연고전 파트가 사실 친구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아.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막. 그 학생들 마지막 코스는 어디야? 서장훈 기념관이야? 그런데? 장훈이 기념관은 아직은 후에. 없어. 아직은 없어. 가면 서장훈 동상 이러고 있대. 잘라. 편집해줘. 근데 승현이는 지금 미스코리아 진이고. 근데 완전 어릴 때부터 원래 모델을 좀 중학교 때부터 그지? 맞아. 중학교 3학년 때 그 친구 따라 모델 캠프를 갔었는데 캠프도 있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모델 활동도 조금씩 하면서 공부하다가 고3 때는 이게 병행이 안 되더라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막 다리에 살찌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고3 때는 좀 쉬다가 성인 돼서 이제 한 거지. 미스 코리아는 어떻게 나가 미스 뭐 미용실 옛날에 미용실 추천을 해줄게. 미용실 원장님 추천. 진짜야. 우중승환은 원장님. 옛날에 미용실 원장님. 사정으로 다 없어졌고 그냥 난 약간 엄마한테 뭐라 해야 되지? 미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아니 근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 막 내가 엄청 아기 때부터 언제 이 말하기 민망한 언제부터 이 미모를 세상에 알릴 거니? 이런 거 엄마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데 내가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예쁘지 않았거든? 근데 그냥 그런 말을 들으면서 코우니까 아, 내가 좀 괜찮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아니 그래서 미스 코리아 나가서 바로 된 거잖아. 한 번에 다 바로 뜻이네요. 근데 나는 이제 미스 코리아 되고 나서도 내가 고려대인 게 좋았던 게 어쨌든 영어로 하면 코리아 유니버시티잖아. 그래서 뭔가 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진다.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궁금했던 전쟁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왜 이 라이벌들이 만들었는지. 옛날부터 왜 영고전이다 고현전이다 이건 니네끼리 얘기하는 거다 아니다. 대체 뭐가 맞는지 정리를 하자고 이거를. 지금 한 해 한 해 걸러가면서 고대가 주최했다가 연대가 주최했다가 하고 연대가 주최할 때는 공식 명칭이 고현전. 고대가 주최하는 해에는 공식 명칭이 연고전. 그러나 전 국민은 연고전으로 알고 있다. 사실 연고라는 거는 이 신촌 지방 사투리라고 볼 수 있어. 언제부터? 라이벌전은 사실 보성 전문하고 연희 전문 때부터 생긴 거고. 근데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니까 대회에 학교별로 참여를 했는데 공교롭게 보성 전문하고 연희 전문이 그 대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붙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엄청 희망적인 일이었던 거죠. 진짜 똑똑하지 않아? 우와, 이 두 학교가. 그럼 우리가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붙자. 이러면서 정기적으로 붙는 보현전이 시작이 됐지. 그렇게 계속 이 전통이 이어져 온 거죠. 역사. 아 근데 그 당시 연대 동네 사람으로서 동네 현수막이 현수막 장난 아니지? 저렇게 저렇게 현수막을 담았다. 근데 언제까지 승리? 신통스러워. 저게 보니까 고대의 저 깃발은 다 질투네. 저 연대는 다음부터 변호사 대동하지 마세요. 네, 지금 고대가 너무 불리하잖아요. 응대사야, 응대사. 연세, 여러분 연세 하면 뭡니까? 네, 우유. 네. 우리 정말 국민 크림빵. 국민 건강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바지해 왔어요. 근데 고대가 우유에 본인들이 비교하는 게 뭐냐? 빵이 있어요. 빵. 고대빵. 고대빵 그 긴 거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자기네 빵이었잖아. 근데 심지어 최근에 때 우유로 크림빵이 대박이다. 완전 대박이다. 이제 빵둥이네. 빵둥이네. 안타까운 게 유일하게 있는 게 빵이었는데 그러니까 저기다 써놨지? 대학 접고 크림빵 만드는 데 집중하자. 야, 시간이 왜? 아니 근데 고대빵이 나온 이유가 그 고현전에서 우리가 5-0으로 이긴 적이 있어. 그래서 그걸 완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완전 고대빵이었네 그럼. 그거 언제 뭐 1920년대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니 그래요. 브레이크댄스를? 이지람이 일단 또 이거 응원전도 장난 아니잖아. 재밌어.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의 올해 정기대항전입니다. 두 학교가 진선을 도모하고 젊음을 발산하기 위해 해마다 베풀어온 전통의 이 연고전은 다섯 종목에 걸쳐 자웅을 겨루었습니다. 근데 고대가 응원하면 연대의 그런 응원 소리가 안 들려. 맞아. 고대가 작아서. 너무 작아서 안 들려. 아니, 그쪽에 있어서 이거, 그래. 이거 인정해요. 부대는 난리 그 반을 갈라도 꽉 차 스피커를 100대를 갖고 와. 소리가 연대는 조촐하게 와. 중요한 게임이 아니면 왜냐면 학생들이 다 바쁘지 않아. 자기들 미팅도 하고 좀 해야 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우 해가지고 와가지고 스피커를 몇 대를 갖고 왔는지 몰라. 시합 끝나면 아까 그 노래 그거 있지 뭐 그냥 그 응원 그거만 뒤에서 계속 그것만 맨날.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연고전을 하면 고대는 게임을 안 봐. 그리고 약간 응원이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 쟤네들 왜 게임을 안 봐? 아니 우리는 실제로 응원할 때 여러분 경기는 선수들이 하고 맞아. 우리는 응원하는 겁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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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컨셉이 있네. 아니, 근데 이거 멋있는데? 멋있다. 맞아.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다? 뭐요? 원래는 그 연대에 그 응원할 때 밴드가 나왔어. 아. 무슨 뭐 소나기 뭐 그런 밴드가 나와가지고 아직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밴드가 없었어. 어? 거기는 무슨 일렉트릭으로 막 드럼 치고 막 그러면서 응원을 하고 우리는 라이브 라이브 우리 목소리 목소리로만 했거든.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따라서 우리도 뭔가 좀 해야겠다. 그리고 살살 가져가기 시작한 거지. 그 나연이는 연고전 그 막 응원 갔다가 인연을 만난 거 아니야? 진짜? 진짜로 진짜? 재밌겠다. 내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본 연고전이 남자친구를 사귀기 전에 제가 경기를 하는
그 경기를 보러 간 거였어. 그래서 그때 사실 존재는 모르고 저 89번 누가 잘한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더라고. 그 어떻게를 다... 얘기하라고? 아니 이렇게 누가 누가 고래를 했는지 그걸 얘기해줘야지. 너왜 응원만 했어 그냥? 그때 응원만 했어?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친구가 됐으니까. 아니 응원전의 차이가 있네. 고대는 89번인지. 그치. 이걸 모르겠어. 난 계속 보고 있었어. 80 친구들 막 동원해가지고 나 89번 소개 좀 시켜줘. 아 근데 그렇게까지 관심 있진 않고 그냥 잘하네 멋있네 이랬는데 먼 훗날 이제 만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 그때 너 잘해서 기억하고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였어. 시윤아 너네 응원한다. 쟤 멋있지? 몇 번?